루비에스 사과라고요. 이 품종 자체가 이렇게 작은 네. 거예요. 아, 원래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행사가 나와 있네요. 코엑스 왔거든요. 네. 행사가 나오고 있네요. 꿀도 하시네요. 네. 네. 근데 로얄 젤리가 있네요. 물량은 많지가 않고요. 아, 예. 이게 로얄 젤리인가요? 네, 로얄 젤리. 아, 이게 지금 요걸 예, 요거를 광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화분이랑. 네. 화분이랑. 근데 로얄 젤리는요. 예. 네. 찬 곳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차게 보관하는 게. 예. 네. 일일이 다 벌집에서 채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동에 넣는 건가요? 냉장에, 냉장에. 냉장에 넣고 먹게 되는 건가요? 지출을 저렇게 해요. 아, 저렇게 해요? 네. 저렇게? 아. 그러니까 냉장에 넣어야 되는 거죠? 넣어야죠. 네.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다, 선생님. 냉동, 냉동. 이건 빈 거예요. 아, 빈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가격이 얼마였죠? 5만 원이요. 5만 원이요? 여기 뭐 이거는 말린 건가요? 화분은? 네. 말려서 건조기에 말려서. 그럼요. 그러면 안 말린 것보다는 양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시네요. 그리고 그 사과도 별도로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사과도. 그러니까 노엘제 냉동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냉동은 안 돼요? 네, 냉동은 얼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냉장고에다가 우리 여기 보관했거든요. 아, 냉장고에다가 루베스 사과 시식도 하시고요. 대추 즙 있고요. 대추 불면증의 최고. 네, 감사합니다. 네.